나는 크불몽이야. 오늘은 KBL 선수들 인터뷰하러 왔어. 안 돼요? 혹시 그것 때문에 인터뷰하자고 한 거니? 없는데. 이름이 뭐야? 나는 KCC 이지스 농구 선수 허웅이라고 해. 난 안양 KCC 인삼공사 문성곤이라고 해. 나는 안양 KCC 변진영이야. 안녕, 나는 수원 KT 써닉붐의 11번 양우석이야. 내가 누군지 알아? 당연히 알지, 크불몽. 모르겠는데? 크불몽 아니니? 너 크불몽이잖아. MC는 처음이라 떨리지만 예쁘게 봐줘. 취미가 뭐야? 요즘에 드라마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는데.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. 비시즌 때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악 듣기,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. 경기 전 꼭 하는 루틴이 있어? 그냥 몸 풀고 시합해. 나는 혼잣말을 좀 많이 해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경기 때 좀 루틴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안 하면은 좀 나 스스로 컨디션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. 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골밑슛을 두 번 쏘고 들어가. 경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? 식빵. 아 장난 아니고 경기 중에요. 무슨 말이야? 아니 난 수비를 많이 하니까 마이마이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. 쉬는 날 뭐해? 최근에 밑에 후배들이랑 PC방 자주 가고 있어. 쉬는 날 컴퓨터 게임을 해. 맨날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를 하는데 내가 제일 못해. 아 나는 자신 있지. 원래 게임 부심이 좀 있거든. KBL 프렌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야? 공하지? 나는 크불몽을 제일 좋아해. 너가 크불몽인데 다른 사람 골라도 돼? Nope. 나는 공하지 제일 좋아해. 아이가 뭐야? ENFJ. ENFJ? MFG? MFJ? INTP였던 것 같은데. 나 ENFP. 성향이 안 맞는 캐릭터는 누구일 것 같아? 블레인 아니면 바스레빗 아닐까? E가 아니니까. 농고미? 농고미가 나랑 반대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타입이라. 아 근데 모르겠어. 다들 성격이 다 좋아가지고 뭐 디스할 게 없네. 디스하고 싶은데 디스할 게 없어서 좀 아쉬워. 블린? 그러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린이라고 말했는데. 성향이 맞는 캐릭터는 누구야? 공하지. E, N, F까지 똑같아서. 아마 바스레빗이지 않을까. 누구보다 팀에서 침착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지. 농곰인 것 같아. 좀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뭐 지는 것도 싫어하고 열정적으로 농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나랑 농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화려한 플레이를 자랑하고 속도가 넘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. 이 모자 어때? 모자? 괜찮네.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쁜데?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이어서 춤춰야 될 것 같아. 아 이게 새로 나온 모자야? 이번에 새로운 굿즈가 나왔습니다. 홍보 한번 도와주십시오. 혹시 그것 때문에 인터뷰하자고 한 거니? 깔끔한 블랙 컬러. 남녀 공용. 데일리 모자. 편의점, 헬스장, 카페 그리고 경기를 보러 갈 때 내 룩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심플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매력적인 이 버킷햄. 이 버킷햄은 오직 KBL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, KBL에서 새로운 굿즈가 나왔습니다. 굿즈 구매 시 KBL 프렌드 NFT를 함께 드립니다. 이 NFT로 올스타전 티켓, 사인 유니폼 등 다양한 굿즈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단 12월 30일까지 구매하신 분들께만 증정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. 굿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올스타전 혹은 경기를 기대하는 팬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줘. 팬들 안녕. 이번 올스타도 작년 올스타와 마찬가지로 이기게 된다면 열심히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.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재미나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올게. 응원과 관심.
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